오늘은 우리 교리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러니까 우리 일청 정부를 위한 교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강의 잘 들었죠? 어떤 게 좀 인상 깊었나요?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나는 공감하라는 말이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하라. 그래서 공감 많이 해주시고 저에게도 공감 많이 해주시고, 공감을 하는 거는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도 그래라는 말을 착하면 이제 친구가 된다고. 공감해야 또 친구가 되는 거고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청년 때 어떤 이게 공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좀 위로를 받았던 거는, 제가 제대하고 나서 청년부를 막 다닐 때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언니 오빠들이 저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청년부 일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집에 다 있다가 그 누나가, 다사람한 누나가 저를 딱 부르면 차를 타고 왔거든요. 대기하고 있어. 그럼 지갑 딱 놓고 집에 놓고 나가는 거. 지갑에 돈이 있어서 지갑 놓고 나가는 거여서 나와서 날 태우러 오고 다섯 차이다. 그 타서 뻔뻔하게 돈 내 이렇게 하고 내가 딱 먹고. 물론 돈도 없는 돈도 없는 시간이었지만 다섯 살 차이가 나왔어.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내가 신세주 다닌다, 이런 좀 상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좋은 기억 남았던 거는 내가 얼굴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그거는 나이가 그런 야 공감 좀 해줘. 네. 공감하시나 몰라.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 받고 살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지갑이 되어주어라. 먼저 또 나도 여러분들 지갑이 되어주면 빨리 공감하시네. 그냥 공감해. 빨리 맞은 거 내일 저한테 하시네. 내일은 수요일. 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가 되었다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오늘은 함께 볼 건데, 오늘은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할 때 최신 교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있지만, 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검증된 신앙 교육서가 있어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우리도 새가족을 교육하거나 우리 부서들을 우리 수원들을 섬길 때 뭘 더 강조하고 가르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통적인 신앙 교육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칼빈의 신앙 교육서이죠. 우리 승재가 한번 빵 그만 먹고 한번 읽어볼까요? 칼빈이 제네바 교회 제2차 사역, 이거는 1542년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과 목회적 관심 속에서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입문서라고 표현했다. 이 책의 내용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며,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응용한 것도 루터의 신앙교육서와 유사하다. 칼빈의 교육 목표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372개의 질문과 대답을 계속하여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루터와 같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이제 세 가지를 가르치는 면에서도 좋아 같고, 그리고 가장 큰 교육의 목표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다라고 했어요. 자, 사도신경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한번 읊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이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가르침을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뭘 믿는가, 그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있고, 사도신경은 12가지 내용이 있고, 또 더 대분류를 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 펴가지고 보면 12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애터를 마친 이유가 있다, 사연이 있다. 그다음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십계명은 그러면 내가 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이렇게 구원 받았음을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생활의 규범은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오, 맞아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지. 잘했습니다. 이게 십계명은 성도의 규범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생활, 네, 기도 생활은 어디에 있어요?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아주 뭐 고전적이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건강한 신앙 교육서가 이 세 가지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유명한 거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육서입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도시 이름이죠. 1563년에 출판된 신앙 교육서인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것도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져주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파고 들어가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와 칼빈의 신앙교육서의 그 공통점은 분석적이고 또 반대편의 질문을 이용한 방법이다. 마치 대화하듯이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지면 대답해주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세우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웨스트민스터도 뭐겠어요? 도시 이름이겠죠. 영국의 도시 이름인데 이 웨스트민스터는 1643년에서 1647년까지 긴 시간 동안 약 120명의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믿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는 우리 교회와 같은 장로교 교단의 어떤 표준 문서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감리교회에 가면은 이런 문서가 없어요. 감리교회는 그냥 공식적인 이런 게 없고 서로 다 존중, 너 존중 나 존중 우리 모두 다 존중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분들은 이거를 조금 불편해하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불편하지. 아무튼 이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좀 장로교회의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다. 그리고 지난주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육하기 위해서 어른들은 대자, 대소요리문답, 애기들은 소자로 가르쳐 소요리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은 176번까지인가 있을 거고 소요리문답은 그보다 좀 더 작은 묶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문서도 큰 어떤 그 틀은 앞에 말했던 칼빈 교육 그 문서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 세 가지 입장이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외에도 뭐 벨직 신앙고백서, 뭐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다 유럽적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생겨났으니까 종교개혁이. 그렇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장로교의 문서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때 좀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공통점과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섞어서 저는 한 네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먼저 질문의 형식인데 이 질문의 어떤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칼빈의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도 사람의 정말 가장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이런 걸 물었고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나의 어떤 고민과 나의 본질적인 어떤 구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복이 되시냐 나에게 설명해 달라 약간 이런 어떤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어떻게 정말 나에게 복음이 되는가를 설명해 보라 이런 식으로 조금
운명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이 신앙고백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외우고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묻고 답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계속 듣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 군대 가면은 아침마다 이제 외우는 게 있어요. 복무신조라고 외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외우죠. 네. 아, 복무신조 오케이 해주세요. 우리들. 어? 난 그 시대가 아니라서. 아, 달랄 시대 바로? 우리 우리의 결의 난 들어보지도 못한. 아, 뭐야? 몰라. 그 지대 결의래. 뭐?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조회할 때 자기들 나는 이제 군인이니까. 뭐 국군으로서 이러한 어떤 뭐 그렇지 이게 복귀하는 거지. 아, 군인은 이런 걸 하는 거잖아. 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그렇죠. 기억나죠. 정해가 이제 좀 돼야지. 포시럽게 사람이 포시럽. 어 그래요? 정해가 이제 난 얼마 안 돼가지고 저렇게까지. 남쪽이라 그래. 남쪽이면 포시럽게 살아? 아니 군대도 남쪽으로 가지 않았을 거야. 포시럽게. 군대를 남쪽으로 갔지. 그리고 생각하면서 더 고민하면서 이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아 이게 이래서 진짜 복음인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면서 아 이게 더 분명한 복음임을 알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복음은 그냥 어떤 기계적인 주입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의 빛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정말 발견했습니다. 아, 놀랍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신앙고백서는 문답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답변하는 모든 근거는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주관, 철학을 담은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잘 담아서 우리의 고민과 복음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복음의 출처는 어디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것은 곧 가장 복음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를 타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고 철학이 휩쓸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끔씩은 아 너무 이렇게 막 깡깡이 굴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경우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오해다. 가장 복음적이려면 가장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이 복음이 지금 신앙고백서가 취하고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라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교수님이 이렇게 공감해주기 그 챕터였나? 거기서 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뭐 잘 들어주다가 그 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약간 고민이 됐는데 분위기상 그렇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아 또 가만 두면 진짜 애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을 넘어갈 거 아닐까 이런 고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고민해보니까 저는 진리는 말해야 되지만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서 약간 때와 시기 그리고 상대방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진리를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돌려 말할 수도 있고 하여간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이 신앙고백서 세 개가 쓰여진 때가 다 16세기, 15세기라는 점이죠. 뭐 그 때를 우리가 어느 시대라고 부르죠? 중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하필 그 시기에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어떤 르네상스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 이제 옳다라고 말하고 사람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던 그때에 약간 반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복음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 믿음 가지고 산다 이런 외침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필요한 어떤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전통적인 신앙 교육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리 교육을 뭐 하게 될 텐데 네, 교리 교육을,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네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필요성입니다. 믿음의 필요성이 무슨 말인가 한결이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믿음이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 믿음의 대상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네, 이 교리 교육 이 내용은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을 이제 막 갖기 시작한 자들 또 전도의 어떤 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는 이게 우리의 전제입니다. 뭐냐면 사람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기독교 신앙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다 뭔가를 사실은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도 사실은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이런 것처럼 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점을 우리가 지적해주고 또 가르쳐 주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존재인데 어떤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옳은 것인지 제안해 줄 수 있는 건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의 내용도 제시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내용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과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왜 우리 죄가 사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말해 주고자 합니다. 우리 이거는 우리 한솔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도록 한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꾸준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도록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믿거나 교회 지도자를 믿는 것이 아님을 가르친다. 기독교의 본질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며 섬김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시키도록 가르친다. 특히 성령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네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는데 먼저는 첫 번째는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라는 거죠. 이게 십계명에 잘 나와 있다 그랬어요. 십계명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항상 묶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 그리고 이 모임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그대로는 있어야 되지 않음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건 이제 도리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점은 저는 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규범인 성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방법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 구약에 보면 제사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뭐 불은 사실 불도 막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불 만든 방법 까졌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 성경을 성경 중심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되고,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바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됨,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성령이 하신 일은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분도 성령,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성숙시키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은 이제 퀴즈, 무엇을 가지고 일하실까? 말씀? 그렇지! 대박죠. 어떻게 하지?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아 성령 이러면 되게 그냥 뭔가 뜨거운 이미지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항상 성경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뭐 독특하고 또 비상시적 상시적이고 좀 그런 이렇게 기이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과 부합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신학자인 존나단 에드워즈가 그 욕하는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혀가 아파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서, 신앙과 정서 뭐 같은 어떤 책인데 그 책을 왜 썼냐면 그 당시에가 이제 미국 대부흥 운동이 있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막 좀 과열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논문을 쓴 게 그 신앙 감정론이에요. 지금 그렇게 검색하면 나오고 옛날 책은 신앙과 정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면 좋겠어요. 머리가 좀 아픈 책이지만 그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 하신다. 말씀에 갇히는 분은 아니시지만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일하신다. 여기서 기억하여서 성령의 그 사역을 일하심을 또 우리가 간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리더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공부하면 참 좋겠다. 네. 아무튼 저는 성령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하고 두드러진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방언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 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 일이 성령의 일이에요. 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성령의 일은 뭘까요? 이건 퀴즈. 아 순간 까먹었어. 대박. 어떡하지? 성령께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성령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온 내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말씀 생각난 게 하신 거네. 이야 위험했다. 이것까지 약간 계획하신 거. 그러니까 공감하시네 해주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죠. 인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지 나만을 위한 자존감 뿐뿐이 아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 자존감 회복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그런 요령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거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 뭐 인간론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인간의 기원과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정체성 등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좋은 어떤 문장은 뭐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요, 우리 삶의 선, 경계선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다. 형상이지만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께 지음받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에 있다, 이렇게도 알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진정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줘야 한다.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40여 명의 사도들에 의해, 사도들이 아니죠. 그냥 이제 저자라고 생각 맞을 것 같아요. 40명의 저자에 의해 쓰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유대 랍비들과 학자들 인하여 성경이 된 것처럼 보이나 결국 이 모든 일의 과정까지 성령님이 성경을 모으셨음을 가르쳐서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식시킨다. 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으며 그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성경 배관을 통해 전체 큰 흐름을 잡아준다. 그 다음 성경의 전체 큰 내용만 파악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네. 성경에 대한 어떤 신뢰를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잔소리도 해주고, 그리고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준 역할까지. 성경에 대한 할 수만 있다면 각 권에 대한 결론을 다 한 번쯤 할 수 있도록, 1분 안에 창세기 설명해봐 또 해보고, 한 시간 만에 상세히 설명해봐, 이런 것도 막 하는 곳이 있어요. 좋겠죠? 누가 하는데요? 너무 괜찮다. 저기 예수 먼 교회에 있어요. 네, 그가 못생긴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 하여간 네. 우리는 성경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부만의 글의 교육의 방법,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강의, 토론, 나눔. 순서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강의는, 어쨌든 강의는 사실은 이렇게 뭐 토론식 강의가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신앙은 네, 우리가 또 겸손하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세, 그래서 강의가 필요하고, 그 강의를 토대로 나누고 또 나눔까지 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저는 이제 청년 때에는 질문과 궁금증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게 좋겠고, 사실 우리가 인생의 난제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난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모른단 말이죠. 나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분명한 어떤 대답을 주려는 어떤 마음보다는 하나님 정해주신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큰 질문은 그 대답을 듣는데 오랜 시간이 또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조급해서, 때로는 내가 조금 미성숙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과 신중함이 우리들에게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또 고통스러운 주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스스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공통 분모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할 테고, 7시부터 오셔가지고 또 퇴근해서 오고 또 강의 듣고 너무 고생 많았고, 퇴근해서 먼저 예비 집에서 퇴근